안녕하세요. 포마 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. 자, 지수로 계산 문제 간단한 걸 하나 볼까? 자, 2의 0승 곱하기 9의 2분의 1승 나왔어. 그쵸? 2의 0승은 얼마입니까? 자,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승은 1이죠. 그쵸? 1이고요.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. 그쵸? 쉐렛 대수 얼마입니까? 3 되겠고요.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쵸? 뭐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. 요거 하나만. 자, 지수의 확장. A의 0승. A의 0승은요. 항상 1이다.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. 그러면 안 돼. 그쵸? 뭐를 제외해야 돼?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. 하나 더 할까요? 자, A의 마이너스 K승. 정수까지 확장한 거야. 음의 정수. K가 만약에 정수, 자연수라고 한다면은요. 마이너스 K는 음의 정수죠. 자, 이때에 요 마이너스는 뭐로 독해하라고요? 분모에로 독해. 분모에 읽어봐. A가 분모에 K번 곱해져 있습니다. A가 분모에 K번 곱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역수가 되겠고, 그쵸? 여전히 A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?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. 알겠죠? 이렇게까지 1달러. 자, 간단했죠? 계산 문제 풀이 여기까지입니다.